2013년 3월 29일 심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긴급작전회의 현장을 촬영한 몇 장의 사진이 북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전쟁 결정권자의 작전지휘실 내부는 물론이고 핵전쟁 작전 문제를 논하는 긴급작전회의 현장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할 만큼 자신만만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북밖에 없다. 보도사진을 확대하면 네 줄의 열핵 직격선이 가다운 핵타격 지점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작전도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긴 줄이 그어진 순서대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제1 열핵 직격선은 북에서부터 미국 수도 워싱턴 DC까지 그어졌다. 가장 길게 그어진 선이다. 선제 핵타격으로 미국의 심장부를 날려버리려는 것이다. 제2 열핵 직격선은 미국 본토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그어졌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피터슨 공군기지에는 미국 북부사령부와 북미 항공방어 우주사령부가 있다. 이것은 선제 핵타격으로 미군의 군사정찰 능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제3 열핵 직격선은 북에서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에 있는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까지 그어졌다. 니미츠급 초대형 항공모함 4척을 거느린 미국 제3함대 사령부, 핵추진 잠수함 6척을 거느린 잠수함기지, 우주 및 해군 전쟁체계 사령부, 태평양 함대 정보사령부 등이 집결돼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총인원은 2만 2천명이다. 즉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기지를 선제 핵타격으로 날려버리는 것이다. 제4 열핵 직격선은 북에서부터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섬 하와이까지 그어졌다. 하와이 할라와 하이치에 태평양 사령부가 있고 그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태평양 육군본부, 태평양 함대본부, 태평양 공군본부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집결되어 있다. 선제 핵타격으로 미국의 태평양 지역 작전 능력을 제거해 버리려는 것이다. 인체 비유로 말하면 워싱턴 DC를 정조준한 열핵 타격은 세계를 감시하는 미국의 눈과 귀를 단칼에 도려내는 것이고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를 정조준한 열핵 타격은 미국 본토를 받쳐주는 두 다리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이고 하와이를 정조준한 열핵 타격은 태평양으로 내뻗은 미국의 두 팔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최후결전 작전도에 따르면 북의 선제 핵타격으로 미국은 심장과 눈, 귀와 두 다리와 두 팔을 잃은 몸통만 남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급소를 핵타격 미사일로 직격하려는 것이므로 해부학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민군 전립로켓군의 열핵 직격은 해부학적 급소 직격인 것이다. 동네 깡패들은 상대방이 서로 뒤엉켜 커피 터지게 난타극을 벌이지만 강철 주먹을 단련한 무술 보수는 급소 타격 한 방으로 싸움을 끝내는 법이다. 첫 타격으로 모든 것을 날려보내라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작전 지시는 미국 각 지역의 급소를 불시에 동시 타격하는 상상을 초월한 열핵 직격으로 최후 결전을 단숨에 끝내라는 뜻이다.